와, 덥다 더워. 우리 신PD님이 날 연기를 시키네. 냉온 커블드에 이렇게 아이스 커피 있죠? 이렇게 냉, 딱 눌러놓으면은, 아, 시원한 거 유지되는 거. 아우, 햇빛 너무 강하다. 커튼. 어우, 더워, 더워. 오예, 송풍구. 우와.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작합니다. 가시죠.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변색렌즈죠.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네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영상 주제로 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연한 거죠. 외장 쪽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정말 정말 예쁩니다. 외장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늘 강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거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하이루프가 스틸 재질입니다. 특히 검정차 같은 경우는 스틸 재질 열을 많이 받죠. 하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재질이 뭐죠, 신PD님? GFRP. GFRP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열 효과도 좋지만 FRP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이루프 안쪽에 도포된 러시아의 유명한 이솔라 제품. 아트원에서는 이미 최초부터 이렇게 이솔라 제품을 도포를 해서 첫 번째는 냄새 차단, 두 번째는 단열 차단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자, 수입원 최 대표는 듣고 있는가? 자, 어쨌든 외장 디자인도 중요하고 외장 재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려면 단열이 중요한데 이 단열을 위해서 정말 차단 효과가 좋은 이솔라 제품이 이미 모든 이미 출고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담겨져 있다. 누군가는 뭐 국내 최초, 카니발 최초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최초는 아트원이 원조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솔라 단열재 코팅되었다는 거. 자, 두 번째도 설명해야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일렬을 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렬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잠시. 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가 출고가 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코튼 베이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도 수용한다고 자주 설명드렸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뭐죠? 코튼 베이지 하나만, 예, 나오죠. 자, 코튼 베이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일렬 쪽 보시는 것처럼 목쿠션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제가 착석을 해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의자가 너무 앞으로 당겨져 있네. 조금 뒤로 밀고. 비춰주시죠, 세림씨. 두 번째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적용됐던 냉온 커블도 한번 누르면은 냉. 지금 현재 아이스 커피가 딱 있는데 한 잔 목 좀 축이고. 아우, 시원해. 자, 이대로 냉 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행 갈 때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온,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들어가던 냉온 커블더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거의 대부분 장착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설명이 하나 있죠. 냉온 커블더 현재 글로벤 사업자에서 B2B 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원의 전국 지사에는 물론 다 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장 업체 카니발 그리고 튜닝 업체들은 언제든지 글로벤 B2B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반 소비자분들은 장착하지 못합니다. 워낙 배선도 복잡하고 콘솔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특장 업체 또는 튜닝 업체 분들은 글로벤 B2B 이용하시면 공급 받아서 여러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니발에 냉온 커블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쵸, 세림씨? 예. 네. 어쨌든 두 번째, 카니발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냉온 커블도 순정형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들어가는 제품과 동일하다는 거 설명드리고, 자, 일렬 쪽에 10.5인치 당연하고요. 그리고 목 쿠션 당연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바닥 쪽, 정글 매트네. 오래간만에 정글 매트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글 매트와 라인 매트의 선택, 취향, 존중. 아트원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냉온 커블더 설명드렸고요. 이열 쪽도 한번 열어봐야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탑 앵고가 있기 때문에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예. 자, 2열 쪽 비춰봅니다. 사이드 스텝 당연하고요. 자, 이쪽에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트 바닥 설명할 건데요. 자, 요트 바닥. 아, 우리 신PD님이 카메라 워낙 뭐 잘 비추는데 제가.
괜히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은 평탄함이 요트 바닥 컬러가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새들 브라운에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색상은 당연히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 존중. 자, 2열의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석을 자주 해보는 이유는 카니발에 이렇게 착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포지션 넓은 포지션 나온다는 거 그리고 후석에도 네온 커블더가 있죠 이렇게 후석 승차자를 위해서 네온 커블더가 있고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면은 옥수수 수염차도 나름 시원해질 것 같고 기존 순정 콘솔보다 한 요 정도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후석에서 이렇게 손 잡기도 더 편한 것 같고요 후석에다 이렇게 대부분 리모컨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옳지 않죠 그죠 세림씨? 네. 자 이건 어디로 가야죠? 바로 아트포켓 이것도 아트원에서 개발한 거고 이렇게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원하시면은 이렇게 아트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한 개씩은 판매 안 하고요 업체들은 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허니콤 블라인드 그렇죠 바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하대는 블랙 그리고 베이지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단도 베이지 컬러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있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꺾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 차단 당연하고요 열기 심지어 겨울에는 한기 차단 올 여름에는 이렇게 순정에는 망사형 커튼이 있는데 망사형 커튼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세 번째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품목 혹시나 알아맞추실 분 있나요? 퀴즈를 낼까요? 세림씨 오늘 한 번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퀴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장비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세림씨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녀오겠습니다 자 장비 별거 아닙니다 저 어떤 분들은 제기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는 제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비닐 잘라 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오려낸 건데요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이솔라 단열도 중요하지만 천정 쪽에 아트원의 자랑이죠 팰리스에서 송풍구가 이렇게 네 군데의 전부 다 비춰줄게요 네 군데 이렇게 이쪽도 네 군데 이렇게 2열 앞쪽도 자, 네 군데의 그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밑으로 떨어져야만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 하이루프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이지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머진에 적용되는 팰리스에드 송풍구 특징이 있죠 이렇게 직풍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닫고 이렇게 돌려주면 팰리세이드 확산형 옆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머리로 바로 떨어지는 바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를 통해서 네 군데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올 여름에 한번 겪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네 가지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보내드렸고요 부연 설명해야죠 본 차량은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독립시트 3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 쪽에 성인이 앉아도 정말 편하죠 늘 강조합니다 최고급 승용차 벤츠 뭐 S클래스 2열에 한번 3명이 앉아 보십시오 혹은 카니발에 이렇게 6개의 독립시트 한번 앉아 보십시오 어차피 승용차는 5명만 가지만 카니발은 6명 그리고 순정시트 싱킹시트가 있기 때문에 단거리 갈 때는 그 이상의 승차도 할 수가 있고 6명이 승차할 때는 이렇게 3열에도 성인이 독립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시트 조절 우와 뒤로 넘기면 세림씨 목베가 목쿠션이 없네요 목쿠션 없으니까 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차량 6인승 유지하면은 혹시 차주분 오시면은 3열에 이렇게 목쿠션도 한번 출고 전에 권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니발 타는 이유 정말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 3인승 유지한 순정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해서 타도 사실은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부러울 것이 없죠 제가 볼 때는 튜닝비 전체 포함해서 6500 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면은 가성 충분하죠 얼마 전에 벤츠 C클래스 구입을 했는데 이 차보다 비쌉니다 정말 뭐 보세요 뭐 어쨌든 벤츠를 타시는 분들은 부위가 있겠죠 세림씨 타고 싶어 벤츠? 카니발 타고 싶어 벤츠 타고 싶어 각각의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패밀리카 데일리카로서는 카니발이 넘버원 그중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넘버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 재밌지 않나요? 자, 상부의 보조구 제동동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 그리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의 반사 필름 비반사도 있다는 거, 그리고 042-855-775 아트원 본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카니발 마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당한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 뒤는 9인승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열었습니다. 후석 쪽에 열었고, 뭐 설명도 해야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허니콤 블라인드. 일반 차량에는 후석이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니콤 블라인드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짐, 그죠? 식구 내릴 때 편하죠, 대님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어떤 설명을 할지 알잖아요. 우리 심피디님은. 이렇게,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벌려서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가리죠, 천으로. 그러면 후방 시야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트폰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확실한 차단, 그리고 확실한 개방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자, 앞쪽에 비춰보시면은 아트폰의 자랑이죠. 대형 화면, 29인치 화면이 이렇게 2열, 3열에 착석해도 정말 시청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써있죠.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자, 요즘 세상 정말 정말 좋아졌습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열어주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온 가족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한번 더 보시죠. 1열에 2명, 2열에 2명, 목쿠션 3열에 이렇게 2명, 그리고 바닥 쪽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그리고 4열에 싱킹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4열에 싱킹 시트를 이렇게 당겨 봅시다. 자, 이렇게 펼치면은 물론 후석에도 3명에서 추가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앞으로, 3열 시트 앞으로 조금씩 양보해주면은 후석 3열 시트도 충분히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거리 갈 때는 옳지 않습니다. 단거리 갈 때는 이렇게 간단히 단시간 앉아갈 수 있지만, 장거리 갈 때는 사실은 4열에 앉는 것은 곤욕입니다. 자, 9인승 요건을 그대로 갖추어서 출고되는 본 차량은 사업자, 그리고 버스 전용 도로 타실 분들은 이렇게 9인승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짐을 싣고 혹시 이물질이 밑으로 쏟아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품이 있죠. 바로 3D 매트입니다. 3D 매트를 딱 반대인데 미안,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은 나름 이렇게 후석 싱킹 공간이 깔끔해지면서 어떤 이물질들이 시트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매일 동일한 뭐 차량 이렇게 출고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차량 금액 포함해서 아마 6,600 정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보다 더 비싸죠. 6,600의 부가세 포함으로 한 방에 끝냈고, 여기에는 아, 좀 더 추가가 되겠구나. 네온 커블드가 있으니까. 어쨌든 상세한 작업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여름에 카니발과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네 가지 품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퀴즈 내겠습니다. 자, 네 가지 품목 전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댓글에 네 가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품목 적어주시면 목쿠션 네 분한테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아트원24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선주문 잔여 차량들도 있고, 요즘은 계약 시 디젤 가솔린 거의 한 2개월이죠, 신피디님? 네. 2개월, 뭐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봄 날씨, 좋은 날씨인데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에 정말 카니발과 함께, 특히 아트원 글로벤과 함께 시원한 여러분 보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제 얘기 아닙니다.